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10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방법, 접지를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일항을 보면은 위험물 이송 시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한다. 이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 저항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정전기가 더 발생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위험물 이송할 때는 가능한 한 유속은 빠른 것보다는 좀 느리게 해주는 것이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물이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예. 자, 물이 이제 우리가 소화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냉각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은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예, 제거 소화가 잘 된다. 제거 소화라는 것은 가염물을 제거하는 걸 말하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은 뭐예요? 냉각 효과죠. 물의 증발 잡열을 이용해가지고, 냉각 효과에 의해서 가염물의 발화점을 낮춰가지고, 발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거 소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취급이 간편하고 기화 잠열,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이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 자, 전기설비에는 물을 수분을 접촉시키면 안 되죠. 네. 자, 여기서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수분이 접촉이 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포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물분무 소화설비도 물이지만은 이것은 물분무 말 그대로 물 입자를 작은 안개상으로 뿌려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물분무 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분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인산염류나 탄산수소염류, 그 다음에 무상소화기, 무상강화액 소화기는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상은 분무, 무상은 가능하죠. 답은 1번. 다음 중 가염물이 고체 덩어리보다 분말가루일 때 화재 위험성이 큰 이유로 가장 오른 것. 근데 이것은 이제 가연성 고체, 분말, 제2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서 분말가루 같은 경우는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크죠. 그 이유는 뭡니까?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진일수록 분말가루일수록 공기와의 접촉하는 어떤 그 접촉 면적,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산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즉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분말가루 같은 경우. 답은 1번. B급 화재일 뿐만 아니라 A급 화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분말 소화약제. 자, 이 분말 소화약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분말의 종류, 주성분, 적응 화재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분말은 대표적으로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이 있죠. 1종 분말의 주성분은 뭐예요? 예, 탄산수소 나트륨. 예, 중탄산소다. 예,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2종 분말은 중탄산 칼륨이죠. 탄산수소 칼륨. 3종 분말은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자, 여기서 이제 1종 분말은 자, 1종 분말이나 2종 분말은 BC급 화재에 적당합니다. 아, 즉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에 적합한데 3종 분말의 경우에는 ABC급 다 사용할 수 있죠. 즉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예요? BC급뿐만 아니라 A급 화재에도 가능한 건 뭐냐 이 말이죠. 제3종 분말이 된다. 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원칙적인 경우에 안 한다.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예, 맞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예, 잘 나오죠, 시험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30m 이하로 할 것. 자, 여기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는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적인 경우니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몇 m로 해줘야 됩니까? 50m로 해줘야 되는데 30m로 해줬죠? 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할론 1301의 증기 비중. 자, 할론 1301. 불소의 원자량 19, 브롬의 원자량 80, 염소의 원자량 35.5, 공기의 분자량 29. 다 주어졌네요. 자, 일단은 증기 비중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증기 비중은 그 증기 분자량, 할륨 1301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증기 분자량이 할론 1301은 얼마이냐? 할론 1301 일단 화학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죠. 화학식 찾는 방법. 자, 할론 1301에서 1은 탄소죠. 탄소 하나. 3은 뭐예요? 두 번째. 3은 불소의 숫자죠. 불소가 3이니까 3개. 그다음에 0은 뭡니까? 염소의 숫자인데 염소가 지금 없죠? 제로죠? 제로. 염소 안 써도 되고 쓸 필요 없고 염소 없어요. 1은 마지막에 1은 브롬의 숫자죠? 브롬이 하나. 따라서 CF3Br. 일취화 3불화 메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301의 할론 1301의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분자량 계산하면 돼요. 탄소의 원자량은 10이죠. 플러스 F3인데 F가 3개인데 불소의 원자량은 19. 3개. 57이죠. 여기다가 이제 브롬의 원자량. 브롬 하나죠.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80이죠. 이걸 계산하니까 이제 149가 나올 거예요. 즉 증기 비중은 증기 분자량 149 나누기 공기 분자량 29에서 5.14. 결론은 뭐예요? 할론 1301은 공기보다 몇 배가 무겁다는 거예요. 5.14배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8번 문제. 니트로셀룰로스의 저장 취급 방법으로 틀린 것.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저장하고 되도록 장기간 보관하여 안정화된 후에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 질산 니트로글리셀로스는 셀룰로스는 건조된 것은 충격 마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또 발화되기 쉬워요. 건조할수록. 따라서 직사일광이나 산이 존재하여서 분해가 될 수 있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보관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한다는 내용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유기과산화물류 오류죠. 오류전물이죠. 유기과산화물 삼류죠. 삼류 유기과산화물은 삼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류나 그 다음에 광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주고 건조상태에 이르면 위험함으로 습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9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이 금수성 물질 화재 시 적응성 있는 소화 약제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수성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의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물은 사용할 수 없고 마른모래 건조사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및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제, 탄산수소염류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에만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탄산수소염류 분말이 된다. 1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이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소 취급이 부지 밖으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뭘 설치해야 돼요? 비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유도 등. 3번. 자, 11번. 제 5류 위험물이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자,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주로 이제 냉각 소화를 하죠.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물을 사용하는 거.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제 5류 위험물 소화 시에는 옥내 소화전, 물을 사용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뭐 이외에도 이제 포 소화 설비도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가연성 물질과 주된 연소 형태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종이나 섬유 분해 연소하죠. 셀룰로이드나 TNT 오류연물 자기 연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 목재 석탄 이런 것은 뭐예요? 분해 연소죠. 표면 연소라는 것은 뭐 금속분이나 코크스 숯 뭐 이런 것이 이제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이고 목재나 석탄은 종이나 섬유가 이런 것들은 분해 연소가 됩니다. 유황 고체이지만 유일하게 증발 연소하죠. 알코올 액체이니까 증발 연소를 한다. 그래서 연결이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20도씨의 물 100kg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증발하면 물이 이제 100도씨 증발하죠. 수증기로 최대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는가? 단물의 증발 잠률은 540 칼로리 퍼 그램이다. 자,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위험물 문제로는 최근에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보일러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물이 증발하는데 소요되는 열량, 흡수하는 열량이 얼마냐.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열량,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 현열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 잠열이라고 하죠. 잠열량을 구해서 그 두 개 현열과 잠열을 더해주면은 필요한 열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열을 먼저 구해보겠어요. 자, 현열이죠. 현열이라는 것은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화되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감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식은 Q는 GC 델타 T. 온도차죠. T2-T1. 자, 여기서 G는 물의 무게죠. 100kg. C는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 1입니다. 물은 비열이 1이에요. 온도차죠. T2-T1. 즉 고온에서 저온을 빼주면 됩니다. 100도씨가 고온이죠. 100도씨까지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고온 100에서 저온 20을 빼면 온도차는 80이 됩니다. 따라서 현열은 8000kcal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열을 구해야 돼요.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에서 증기로 상태가 바뀌죠. 그것은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잠열 구하는 공식은 Q는 GR로 적용해서 G는 물의 질량 100kg 곱하기 R은 물의 증발 잠열 540으로 주어졌죠. 보통 이제 539로 우리가 하는데 539로 하는데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가 540으로 적용해서 53900kcal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열량은 현열과 잠열을 더해서 62000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물과 접촉하면 열과 산소가 발생하는 거. 자, 1번은 뭐예요? 아, 염소산 나트륨이죠. 2번은 염소산 나트륨. 3번은 과망간산 칼륨. 4번은 과산화 나트륨.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데 이 물과 반응했을 때 열과 산소가 방출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과산화 나트륨이죠. 무기과산화물. 이런 무기과산화물, 과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발열 반응에 의해서 열을 발생하면서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고, 이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유류화재 시 발생하는 이상현상인 보일오버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보일오버라는 것은 고온층이 형성이 된 유류화재의 탱크 밑면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이 화재의 진행에 따라서 바닥에 물이 급격하게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불붙은 기름을 분출시키는 현상인데, 폐
탱크 하부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탱크 저면에 수축 물의 층을 방지. 일단 물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혼입된 물이 수축을 방지하고 적당한 시기에 모래나 팽창 시설, 비등석 등을 넣어서 물의 과열을 방지하고, 일단 물이 원인이니까 수분이 냉각수를 대량 첨가하여 유류와 물의 과열을 방지한다. 일단 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수분이나 물이 침입, 기름에 침입해서 이 보일오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냉각수를 다량 첨가하면 안 되겠죠. 예. 일단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탱크 내용물이 기계적 교반을 통하여 에멀션 상태로 하여 수축 물의 층 형성을 방지한다. 예, 일단 물이나 수분이 기름과 혼입이 됐을 때 이런 보일오버가 발생하니까 수축이나 물의 혼입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3번, 16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 배출 능력은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위험물 제조소에서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예요?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 방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메다삼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20배가 됩니다.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이 아닌 것, 뭐 산화성이라고 하면 뭐 인류 위험물이나 뭐 이류 위험물이 될 수 있는데, 무기가 산화물, 인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고체. 과염소산, 육류죠. 산화성 액체, 질산염류, 인류, 산화성 고체. 산화성이 다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뭐예요? 이류염물이죠. 가연성 고체죠. 산화성 물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소화 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아닌 것. 이산화탄소, 인산암모늄, 탄산수소, 나트륨. 소화제로 사용하죠. 인산암모늄은 3종 분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3종 분말. 탄산수소 나트륨은 1종 분말이죠. 소화제로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 불연성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 브롬산 암모늄이 나왔어요. 브롬산 암모늄이라는 것은 브롬산 염류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위험물입니다. 소화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간이 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간이 탱크 저장소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시험에 잘 나왔죠. 600리터 이하여 한다.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5개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몇 개 이하예요? 3개 이하로 해줘야 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3개가 맞는데 5개라 그랬네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을 하고 간이 저장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수치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독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치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식용유 화재 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자, 1종 분말 소화약제는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는데 이 1종 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때 이 소화 원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1종 분말 소화약제는 이 가연성 액체 중에 뭐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이 화재 시 이런 분말이 이들과 결합을 해서 비누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때 생성된 이제 비누상 물질, 비누상 물질은 가연성 액체의 표면을 덮어서 질식 소화 효과나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비누화 반응에 의한 질식 소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도 나왔네요.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위험물량을 지정수량 나눠주면 돼요.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육류 위험물 주어졌네요. 지정수량이 얼마죠?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육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죠. 질산 위험물량 150 나누기 300, 과산화수소 420kg 나누기 300 지정수량, 과염소산 300kg 나누기 지정수량 300 해서 계산하니까 종합은 2.9배가 나온다. 육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300kg. 꼭 알아두시고 22번으로 가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해당하는 품명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 트리니트로페놀, 니트로화물이죠.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니트로페놀은 니트로화물이고, 트리니트로 톨루엔도 니트로화물. 니트로셀룰로스는 뭐예요? 이건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죠. 질산 에스테르류, 테트릴, 이거는 니트로화합물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명의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니트로셀룰로스, 이거는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23번,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리는 연소하면은 유독성 물질 뭐예요? 오산화인이죠. 유독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연소하면은,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연소하게 되면 가연성인 수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마그네슘이 그럼 뭐와 반응했을 때 수소가스가 나와요? 그렇죠.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는 건데, 자, 요 내용이 틀렸고요. 유황은 분진 폭발, 이류 위험물들 중에서 이 분진들은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유황의 분진 같은 경우는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황아린에는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등이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2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계속 나오고 있죠?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암기 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다 암기하셨겠죠? 16, 245, 34, 4235, 524, 61. 뭐 인류는, 육류는 산화성끼리만 가능하죠. 인류는 육류, 육류는 인류. 자, 일단 여기서 정리는 몇 류예요? 2류죠. 가연성 고체. 황린도, 황린은 3류죠. 2류하고 3류 가능합니까? 2류하고 안 되죠. 3류.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1번이 되겠네요. 질산염류 1류죠. 질산 6류죠. 1류하고 6류 가능하죠. 칼륨 3류죠. 3류하고 특수인화물 4류죠. 3, 4 가능하죠. 유기가산화물 5류죠. 5류하고 유황 2류죠. 2류. 5, 2 가능하죠. 5류하고 2류. 다음 문제로 갈까요? 25번. 질산과 과염소산의 공통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질산, 과염소산, 육류 위험물들인데 산화성 액체인데요.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불연성이고 강한 산성이 있고 4번이 틀렸네요. 그럼 B점이 상온보다 낮다. 자, 질산의 비등점은 122도씨 정도 되고 과염소산의 비등점은 39도씨예요. 그러면은 B점이 상온보다 낮아요? 상온은 보통 몇 도씨를 의미합니까? 상온은 25도씨죠? 전부 다 25도씨 이상이죠? 상온보다 높다. 예, 틀렸네요. 낮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 2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메틸알코올의 지정 수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한 사람이 얼마인가? 단 메틸알코올의 비중은 0.8이다. 메틸알코올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지정 수량이 400리터죠. 400리터인데 비중을 여기다 이제 곱해 주면 돼. 비중이 알코올 비중이 메틸알코올은 0.8로 주어졌어요. 400리터에다가 메틸알코올의 비중이 0.8. 뭐 비중은 단위가 안 나왔지만은 리터당 무게를 말하죠. 메틸알코올 1kg당 무게가 0.8kg이래. 1리터당의 무게가 0.8kg이라는 거예요. 곱해주게 되면은 320kg을 그램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된다. 여기서 단위 킬로그램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400리터예요. 지정 수량 리터로 단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킬로그램 퍼 리터로 적용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27번 계산 문제네요. 다음 반응식과 같이 벤젠 1kg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몇 메다삼성인가? 단 27도시 750mm Hg 기준이다. 일단 이것은 이산기체 상태식을 이용해서 부피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PV는 N분의 WRT 공식에서 부피니까 V를 X로 빼면은 PN분의 WRT가 됩니다. W라는 건 뭐예요? W는 질량이죠. 1kg. R은 기체상수 0.082. T는 뭐예요? T는 절대 온도죠. 섭씨가 27도씨로 나왔으니까 얼마로 더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줘야 켈빈 온도, 절대 온 섭씨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로 환산이 됩니다. 항상 섭씨는 273을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압력. 압력 단위가 이제 ATM, 기압 단위로 주어져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단위가 압력 단위가 750 수은주로 나왔죠. 밀리미터 Hg. 그래서 이것을 1기압이 우리가 760 밀리미터 Hg이기 때문에 750을 760 나눠줘야지 단위가 기압 단위 ATM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760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은 분자량이죠. 분자량. 벤젠의 분자량. 벤젠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여기 계산되어 있죠. 벤젠이라는 것은 탄소 6개, 수소 6개입니다. 탄소의 원자량이 12죠. 곱하기 6. 그 다음에 수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수소의 분자량은 원자량이 1이죠. 원자량이 1이니까 6개니까 이걸 합치면은 7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78을 분자량으로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6을 곱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벤젠 1몰이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물어봤는데 이산화탄소가 6몰이 나오죠. 6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성된 계산된 부피에다가 6을 곱해서 6몰이 생성됐을 때의 부피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1.92
메달 3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28번. 디에틸에테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발화 온도가 400도씨이다 했는데 400도씨가 아니라 180도씨예요.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틀렸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4류 위험물은 시아나수소 증기만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액체는 액상은 액체 상태는 물보다 또 가볍죠. 일반적으로 뭐 비중이 0.79 정도 되는데 물보다 가볍습니다. 틀렸어요. 알코올에 용해되지 않지만 물에 잘 녹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알코올에 디에틸에테르는 물에는 용해는 안 됩니다. 반대로 써놨네. 물에는 용해가 안 되고 알코올에 잘 용해가 됩니다. 반대로 써놨어요. 알코올에 용해되고 물에 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 그럼 4번이 맞겠네요. 연소 범위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 정도이다. 예, 맞습니다. 연소 범위 1.9에서 48. 다음 29번. 과염소산 암모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과염소산 염류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물에 용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물에 용해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요. 1번 틀렸고요. 청록색. 틀렸죠. 그렇죠. 색깔이. 이 과염소산 암모늄은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입니다. 틀렸고요. 130도씨에서 분해하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가스가 나오나? 이것도 틀렸네요. 과염소산 암모늄은 산화성 고체, 산수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130도씨에서 분해가 되면은 산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자, 4번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세톤 알코올에 용해한다. 이 과염소산 암모늄은 이 물이나 아세톤, 알코올에 잘 용해가 되고 이 에테르에는 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옳은 것은 아세톤 알코올에 용해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위험물의 풍명과 지정 수량이 잘못 짝지어진 것. 황아린 2류 위험물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 황아리는 2류 위험물로서 100kg. 뭐예요? 50이네. 틀렸죠? 잘못된 거. 답은 일단 1번입니다. 마그네슘 2류 위험물. 마그네슘 2류 위험물. 철마금 500kg. 마그네슘 500. 맞네요. 알킬알루미늄 3류죠? 3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칼륨, 나트륨 전부 다 10kg 맞습니다. 황린 3류 위험물이죠. 황린은 지정수량이 20kg 맞죠? 따라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